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1월 2일 제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성군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성군 신임 이사장은 제15대,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재임 중 민주당 세계 한인 민주회의 재외동포위원장, 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 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재외동포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법에 근거해 외교부 장관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성군 이사장은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세계 한민족 정체성 함양, 과연 세계 속의 한국인은 누구입니까? 1등 코리아도 좋지만 지구를 책임지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코리아,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 기대합니다라고 신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 컴퓨터 분석관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서 9년간 수감 생활을 한 로버트 김, 김채곤 씨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일 오후에 다바오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태풍 롤리의 영향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알바이 기노바탄 씨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공항에 준비된 헬리콥터를 이용해 항공에서 피해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제19호 태풍 고니가 강타한 필리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롤리가 상륙했던 지역인 알바이 주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랐고 마이온 화산에서 흘러내린 화산재와 바위가 주택 150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주택 7만 5천여 채가 붕괴 또는 파손되고 4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카탄두아네스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전기 공급과 통신, 도로가 끊겨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필리핀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두아네스 주지사는 화요일에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일용 식량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중앙정부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구호 물품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한 지원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인해 구호 활동 자금이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구호 물품이 확대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공공고속도로 사업부는 태풍 롤리의 영향으로 인한 인프라 피해가 57억 6천만 페소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투가대 장관은 비콜 국제공항에 대한 완공은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국정연설 소나 이후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1월 2일 오후 5시 30분경 말라카냥에서 장관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국영 PTV 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일 필리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전권을 책임지는 직책에 갈베즈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신의 구입, 협상, 제조,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모든 권한은 갈베즈 장관이 책임을 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갈베즈 장관을 임명한 것은 백신에 대한 협상에 전권을 위임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함과 동시에 최측근으로서 부정부패에 연루될 위험성이 적은 것이 선정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갈베즈 장관은 2018년부터 두테르테 대통령 행정부에서 평화 과정에 대한 고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필리핀 육군 50대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비드19에 대한 국가정책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중앙정부는 36억 2200만 페소의 재난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슈퍼태풍 롤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재난위험대책위원회는 원래 재난예산이 160억 페소였지만 바야니안법에 따라 50억 페소 증액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재난 예산에 집행할 자금이 있는지 문의하지만 아직 정부에는 자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재난 예산 중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 집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풍 롤리는 루존 지역의 농산물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에 경제와 재난의 두 배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성장 원천이었던 농업 부분에 대한 태풍 피해는 필리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제기획부 추화 장관이 말했습니다. 경제기획부는 올해 마지막 분기에 성장 동력으로 농업을 이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경제의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농업은 GDP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1월은 추수의 달로 태풍 피해 지역은 필리핀 최고의 코코넛 생산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는 태풍 롤리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해 무료 통화 및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서에 따르면 글로브 스마트 통신사는 태풍 피해가 발생한 비콜과 남부 루존 지역에 대해 무료 통화 및 충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태풍이 지나간 지역은 쓰러진 나무와 기타 구조물로 인해 도로에 접근할 수 없으며 통신과 전력이 여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태풍 롤리의 여파로 재난 대응 노력을 수행하기 위해 배치될 구조팀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2일 밝혔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구조대원들이 증상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는 조건에서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대피소로 피난한 모든 사람들을 검사할 수는 없지만 임시 대피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구조단체인 Save the Children은 비좁은 대피소에 있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하면서 대피소에 머무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위생 필수품,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2일 현재 필리핀 국민들에 대한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가 54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30개 이상의 국가가 필리핀 국민들의 입국이 제한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54개국은 도착 시 테스트 및 검역과 비행 가능 여부와 같은 의료 프로토콜에 따라 필리핀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쌀 자금률이 2019년 79.8%로 감소하여 주식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필리핀은 인구 증가를 위한 충분한 식량 생산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쌀 자금률은 지난해 79.8%로 2018년 86.2%에 비해 6.4%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수입 의존율은 2018년 13.83%에서 20.2%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농무부는 최대 93%의 쌀 자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 제2대 작물인 옥수수는 현지 생산량 증가에 따른 2018년 비율 88.4%에서 2019년 94.6%로 자급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축산 및 가금류의 제품의 경우 달걀은 자급 자족이 유지되고 있으며 소고기는 71.7%, 돼지고기 87.1%, 닭고기는 94.1%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2019년 총 건설 건수는 173,162건으로 이는 연간 0.02% 감소했습니다. 2018년 13.9% 증가와 차이를 보여줍니다. 건축 유형별로는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았으며 총 건축 건수의 71.6%인 124,275건을 기록했지만 2018년에 비해 1.7% 감소했습니다. 주택 건설의 대부분 85%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한편 비주거는 2019년 전체 공사 건수의 15.4%인 26,649건이었으며 이는 9.3%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비주거 건축물의 대부분은 61%는 상업용 건물이었습니다. 육상, 교통, 프랜차이즈 및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2일 2,000대 이상의
UV 익스프레스가 마닐라 대도시의 20개 노선에서 운영을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위원회는 2428대의 최신 배치가 가동되면 총 6755대의 UV 익스프레스가 필리핀 대도시에서 118개의 승인된 경로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규제위원회가 승인하진 않는 한 요금 인상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총 33163대의 전통적인 지프니가 371개의 노선에서 운행되도록 허용했으며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2964대의 택시와 25068대의 교통 네트워크 차량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규제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메트로 마닐라는 쇼파 태풍 롤리가 많은 강우를 동반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립수자원위원회가 3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메트로 마닐라의 주 수원지인 앙가댐은 화요일 202m에 이르러 정상 수위인 210m에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댐은 더 많은 비를 가져오는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면서 연말까지 212m 수준의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닐라드 워터 서비스 회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2021년 1월 예정된 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닐라드는 이것이 필리핀 인의 생계에 미치는 전염병의 영향을 다루려는 정부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닐라드는 쾌존, 마닐라, 마카티, 바라냐케시를 비롯 메트로 마닐라 서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벵겟 지역에서 공격적인 검사에서 4일 동안 257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검사에서 총 6,650명 중 5,172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바게오는 61건, 라트니다드 13건, 이토곤 149건, 튜바 14건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례 중 149건은 광산회사인 벵겟 코퍼레이션의 직원과 가족, 이웃이 확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 소비자단체의 식약청에 대해 미등록 상품에 대한 단속을 요청한 데 이어 식품의약청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미등록 식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도민고 사무총장은 우리는 실제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식품 등록 상태 모니터링은 2017년 공식적으로 농무부에서 식약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식약청은 지난달 SM 보너스 상품 중 설탕이 미등록 상품이라고 지적하면서 매대에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세부시는 지난주에 당국에 의해 징집된 거리 불황화에 대해 생계 훈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벨라 시장은 거리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구걸 외에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인력 개발 및 배치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세부시는 지난주 도시에서 최소 324명의 불황화를 징집했습니다. 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거리 거주자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2020년에 아시아 최고의 해변 여행지이자 아시아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관광부를 11개 지명국가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관광위원회로 선정했습니다. 뿌얏 관광부 장관은 우리가 관광 목적지를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재개함에 따라 업계에 확실한 희망을 줍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타벅스가 2021년 플래너를 공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네 가지의 종류의 플래너와 다이어리를 공개하면서 필리핀 독점 디자인을 통해 스타벅스 브랜드의 스토리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의 플래너는 사이렌 그린 플래너, 티바나 유즈베리 플래너와 코랄 핑크와 블랙 컬러의 다이어리가 제공됩니다. 스타벅스는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음료 구매 시 제공되는 총 18개의 스티커를 수집해야 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3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772명이 증가해 총 387,16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빰빵가 154명, 쾌존시 115명, 라구나 83명, 바게오시 70명, 마닐라시 69명이 발생했습니다. 14,019명이 검사를 받아
1,016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돼 양성 확진율은 7.2%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49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318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89%였으며 153명이 회복되어 348,967명이 회복되어 90.1%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41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4원 75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4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슈퍼 태풍 룰리와 접근하고 있는 태풍 샤오니 외에도 11월에 하나에서 세 개의 태풍이 필리핀에 더 상륙할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2020년 현재까지 19건의 태풍이 발생했으며 10월에 5건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은 2021년 3월까지 5개에서 8개의 태풍이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3분, 일몰은 5시 27분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